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알아차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무의식적인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자가정보 수정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 우리가 이 알아차림 명상을 빨리어로는 위파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위파사나는 윗과 파사나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알아차림 명상이 과연 무엇인가? 이 위라는 말은 우리 마음과 몸, 매세 가지 특성인 무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불만족 혹은 괴롭다. 왜? 우리 몸이 사라지니까, 우리 몸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우리 몸이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으니까, 혹은 무아, 내가 없는 것 또는 에고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 불교에서는 무상고 무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계는 아무것도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없고, 행복이란 없고,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이고, 나라는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이 무상고 무아가 우리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거 불교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제로 시스템의 그 중간 부분을 이제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 미리자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양자 측면으로 내려가 보니까, 입자와 에너지가 공존하는 한쪽 면은 입자일 수도 있고, 이 입자가 에너지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어떤 미립자의 양자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초미립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수많은 미립자들의 조합, 원소들의 조합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몸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무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실상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어떤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쫓는 그런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늙어 죽는다. 그것 하나의 괴로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영원한 것, 완벽한 것을 언제나 찾아요.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완벽하고 영원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아,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에는. 우리가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연 나란 무엇인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는 과연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에고의 개념에 대해서, 이 셀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에고인데, 나가 없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면은, 그러면 또 다른 말로는 에고가 없음을 말하네? 또 다른 시야죠. 우리는 늘 에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에고가 만약에 나라면은, 그러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정말 존재하지 않다면, 다른 말로는 에고도 존재하지 않는 거네?
이 위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수 있는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사실은 어떤 영원한 것도, 어떤 실체도, 어떤 고정된 것도, 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어떤 본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덩어리지고 현상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쫓게 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환상 속에 살아가죠. 하지만 실상의 세계에서는 존재하는 건 없고 영원불멸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는 괴로움의 세계고 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미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빠사나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 빠사나라는 말은 바른 이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없다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다. 또는 깊은 마음의 집중을 통해 깨달은, 또는 이 마음과 몸의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바른 이해라는 거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괴로움이 가득하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빠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위파사나라는 이 아라차레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실생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어떤 시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라는 것은 인사이트, 직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의 실상을 바로 다이렉트로 사이트 본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통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우리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 세상을 다시 분리해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 속에 거주하는 이 현상 속의 사람이 아니라 이 현상 밖에서 현상, 변하고 사라지는 이 현상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위파사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명상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현상의 실상을 계속 분리해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계속 생각에 빠져 있었네. 내가 호흡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져 있었네. 이게 내가 보통 시간을 보내는 나의 대부분이야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나는 내가 언제나 잘 생각하고 언제나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늘 생각에 빠져 있고 그걸 하지 않았네. 어쩌면 우리 삶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했던, 우리가 추구했던 그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매트릭스 속에, 우리가 이 현상계 속에서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나라는 어떤 매트릭스 속에 나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구축해 가면서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닌가. 즉, 나의 허상에서 나를 분리해서 보는 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위파사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바로 인사이트라는 거예요. 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정신과 육체의 과정을 그 참된 본질에서 올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괴로움의 소멸로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현상을 직관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에요. 사물의 본질. 아무것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서 지혜를 길러서 그것에서 진정한 해방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위파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이트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론이 어떠세요? 인사이트가 무엇일까요? 내가 판단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긴 보는데, 뭔가,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서, 진짜로 본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순수함으로 보는. 어떠한 주관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닌, 정말 그, 막, 입자, 그 원자 그대로, 그냥. 아, 네. 아, 네. 탱고님 좋습니다. 탱고님 인사이트란 무엇일까요? 뭐라고 딱 정의 내릴 수는 없겠는데요. 제가 제 예, 그래도 좋아요. 나의 생각 체계를 거치지 않은 무엇, 예, 그거라고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 좋아요. 체계를 거치지 않은 무엇, 그러니까 왜곡이 없는 거죠. 왜곡 없는 그 무엇. 좋아요. 해피님 어떠세요? 이 인사이트란 어떤 뜻일까요? 진짜 어떤 현상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을 꿰뚫는다는 그거가 사실 옛날 때그 인사이트 책이 제가 옛날 때 있었는데 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간 그런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그큰그 경외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게 너무나 커서 두려우기까지 한 어떤 직관적인 그 하지만 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건 같아요. 탁월한 지혜 같은 거? 탁월한 지혜. 예, 뭐 직관이 있으면 탁월한 지혜가 있다. 네. 그런 뜻이죠? 네. 네, 좋아요. 은정님 어때요? 인사이트. 보이는 것 이면은 꽤 둘러보는 것 좋아요. 네. 인사이트라는 말은 인사이트, 내부를 본다 라는 뜻이죠. 한국어로는 직관이에요. 다이렉트로 본다.
자, 다이렉트로 내부를 봐요. 외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외부 세계 이면에 그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바로 보는 것이에요. 이 내부에 뭐가 있을까요? 네, 보이는 것 이면을 꿰뚫어서 이 보이는 것 형상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는 어떤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형태 이면에 그 무엇? 이게 실제로는 이게 아니네. 그렇게 된게 아니네. 그 안에 물질로 보면은 쪼개쪼개쪼개쪼개서 그 이면에 사실 뭐 원자 분자가 있네. 사실 아무것도 없네. 사실은 뭐 이런 좀 비약이 심하지만 이런 정도의 그 상태의 본질을 올바르게 그냥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표면적인 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정보들, 기능을 부여한 이름을 붙인 어떤 더 씌워진 어떤 기능들에 불과해요. 우리끼리의 약속이죠. 하지만 이 안으로 이것의 본래의 의미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별 의미 없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의미가 있을지도 몰라요. 인사이트라는 거는 그것의 본래의 의미를 바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어떤 뭐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자 혹은 더 씌워진 정보가 아니라 그것의 진짜 참 모습을 바로 다이렉트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네. 판단 없이 다른 시야로 진짜의 것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타고난 지혜일 수도 있고요. 생각 체계를 거치지 않은 본래에 있는 어떤 순수한 어떤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혜, 그 어떤 본질의 어떤 리얼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어요. 위파산의 수행이 목적은 바로 영원하지 않는 현상을 직관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는 지혜의 수련법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이 사물의 원래의 이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물을 다르게 보고 현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르게 보는 게 나의 의식으로 내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래의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왜 위파산화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겪는 이 현상에는 그 현상 이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들은 나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나와 연관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근데 우리가 이 이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현실 리딩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 리딩은 내가 내 뜻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좀더 객관적으로 나에게 불리하든 나에게 유리하든 그런 것과 전혀 개의치 않게 원래 본래 그 일이 왜 일어났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풀어버릴까? 그 현상의 본래의 어떤 의미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이 현실을 올바르게 리딩하는 거고요. 때로는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는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그 일이 일어났지? 왜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정말로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거기에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크게 봐서는 나에게 유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전개시키냐에 따라서 이 키워드는 이 현실을 풀어가는 키워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내가 이 세상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면, 그 인과 고리를 다르게 보는
지혜가 고향이 됩니다. 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그 어떤 표면적인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위파사나를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동되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가동되던 그 프로그램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세계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아차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본질이란, 이 위파사나를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의 본질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과연 본질에 가까울까요? 정점이 어떠세요? 이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본질. 우리는 뭘 인사이트 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 어려운 것 같아요, 전혀. 네. 어떻게 본질에 대해서 전혀 깨달은 바가 없는데. 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질문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뭔가 커다란 산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뭔가 막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 항상 내 안에 분명히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네. 도화선이라든지 네. 그런 게 분명히 있고 네. 분명 반대편에 그 본질이 분명히 있는데 네네. 네. 그 양면을 벗기기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내 안에 본질은 있는데 네네. 네.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좋아요. 좋습니다. 탱고님 어떠세요?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본질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네. 처음에는 딱 질문 본 순간에는 모른다 했거든요? 네. 본질 모르겠다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문득 든 생각이 네. 결국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네. 보는 것, 내가 겪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이러잖아요. 네네네. 네, 네. 결국에는 문득 든 생각이 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당연히 겪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나왔지만은 이유야 어찌됐건 이렇게 된 원인은 나에게 있다니까. 네. 이런 상황에 닥친 것, 이런 것을 보게 된 것, 이런 말을 듣게 된 것, 이런 뭐 음식을 먹게 된 것, 모든 것이 내가 원인인 거기 때문에 네. 내가 겪는 모든 것의 본질은 내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뿌려놓은 것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오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네. 증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통해서, 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 네.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죠. 내일 갑자기 내가 로또를 맞든 간에 아니면 뭐 누구랑 대판 싸우든 간에 그거 모두 역시 내가 겪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뭐 네. 뭐 저 사람이랑 내가 심하게 다퉜을 때 아, 이 다툼의 본질은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왜 싸웠을까 네. 이렇게 되는데 이후에 어찌 됐건 원인은 나니까 내가 네. 모르지만
나니까 네. 아, 내가 겪어야 할 것이구나. 이렇게 딱 기준점이 쓴다면 내가 볼,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네. 예전에는 파에 휩쓸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무시하고 말로 썼던 폭행을 저지르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라고 했었을 텐데 이게 나로 인해 생긴 거라는 어떤 그런 기준, 본질을 알게 되면은 아, 나 때문에 이렇게 생겼구나.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조금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향 자체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예, 본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 좋습니다. 리아레피님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같은 것 같았어요. 눈에 보이지 영. 않는 면. 영. 영. 네, 영. 그, 아, 영, 예. 네. 그런 느낌. 사랑이라고. 아, 영이 본질이다. 네, 그래서 사랑인가? 라고 떠올려 보기도 했는데, 네. 사랑 또한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질적 그런 특성은 아니니까. 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건데, 에너지 같은 건가요? 네, 그런 느낌. 네, 좋아요. 은정님 어떠세요? 마이크 되면 마이크로 하셔도 되는데. 들려요? 크게 이야기하면 들려요. 이렇게 크게? 네네네. 만물의 근본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직 그 근본에 감이 잡고 있지만 네네. 그 근본이 뭘까를 늘 고민하고 있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본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본질에게 접근해 보죠. 그래요. 이 어떤 동전의 양면인데 우리가 그 어떤 이면을 바로 알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만물의 어떤 근본 본래 어떤 재료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에너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어떤 인과에 의한 어떤 굴레들. 우리 앞에 나는 것들이 당연히 어떤 인과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의 하나다. 당연한 것들. 그것이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본질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본질에 가까울까요? 우리가 이 만물의 근원 매트리얼까지 내려가 보면은 사실은 어떤 에너지 우리가 양자적인 측면까지 내려가면은 입자와 에너지가 깜빡깜빡 입자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우주의 어떤 초미립자의 세계로 가면은 사실은 어떤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던 어떤 미립자들은 사실은
에너지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해요. 이 우주의 어떤 0점장에서는, 제로포인트 필드에서는 수많은 에너지가 응축돼 있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것들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최소 구성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현상계를 만들고 우리의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어떤 시스템 속에서 인과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어떤 시스템들을 또다시 만들어 나가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은 얼마나 본질에 가까울까? 사실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늘 직면하는 이 세계, 이런 컵이 있는 세계, 이런 컴퓨터가 있는 세계, 그쵸? 맨날 보는 사람들이 있는 세계, 나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이 있는 세계만을 인지할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딱 마주했을 때, 아, 좀 먹먹하죠? 사실 나 이런 거 몰라. 잘 몰라. 느낌이 안 와. 왜? 평소에는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는 이 본질을 바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질을 덮고 있는 이 외부 세계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사이트, 이 외부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 했을 때 우리는 이 본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현상의 원인, 이 현상의 재료들, 이 일이 발생되기 이전의 것들, 그 모든 것들, 무한한 가능성까지. 현실 창조는 이 안쪽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도 이 무한한 가능성의 이 안쪽의 본질에서 일어나서 외부 세계로 실현되는 거지, 이 외부 세계에서 이렇게 백날해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쪽, 내부 세계에 바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린 능력을 개발하는 거고요. 네. 알아차림이 지속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조금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움직이는 과정의 그 어떠한 부분도 지속적이거나 영속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쵸? 호흡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호흡은 들어왔다 나갑니다. 또 들어왔다 나가죠. 들어왔다 나갑니다. 호흡이 멈춰있는 순간은 없어요. 영원히 멈춰있는 순간은 없어요. 죽는 순간이죠. 잠깐 멈추는 순간에 있지만 다시 또 나갔다 들어옵니다. 우리 손가락을 움직여도 아예 멈춰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움직이죠, 사실. 많이 움직이죠. 우리의 어떤 부분들도, 어떤 물건들도 그 자체로 영원히 고정불변한 건 없어요. 늘 조금간은 변화하고 움직이고 녹슬고 노쇠해가요. 자, 알아차림이 늘어날수록 현실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원하지 않는 순간들과 사이 공간, 공간과 공간 사이, 그리고 오류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들을 인지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지? 잠깐 멈춘 순간, 혹은 내가 관심 갖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오류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하지만 알아차림이 늘어나는 순간, 나의 현실의 다양한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지되지 않았던 오류들이 자동인지인지, 그리고 또다시 수정되면서 더 이상 그것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려는 것이 알아차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무의식의 오류가 자동으로 수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무의식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알아차림이죠.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하게 되면은 그동안 인지하지 않았던 오류들이 자동으로 알게 돼요. 나에게 이런 습관이 있었네. 내가 이렇게 생각에 빠져 있었네. 내가 이렇게 걷고 있었네. 내가 이렇게 불만이 많았었네. 피해의식이 많았었네. 그동안 인지되지 않았던 다양한 오류들이 자동으로 인지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알아차린 순간 수정이 되죠. 수정이 되면 더 이상 그것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것이 곧 벗어나는 길이고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알아차림의 목적이에요. 우리 내부에 어떤 잘못 돌아가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알아차림이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새롭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게 되면 조금씩 내 현실의 항로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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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습관들이 현재의 어떤 나를 만들었으면은, 내가 또 다르게 행동하면은, 내가 그동안 습관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나의 삶 속에 빠지지 않고 나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창조를 하기 전에 나를 봐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동안 무엇에 대해서 배웠는지 잠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내가 그것들을 정말 원하는 건지, 단지 나의 욕구가 원하는 건지,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이며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에 대한 고민. 우리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죠, 그동안. 나의 어떤 무의식 체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생각해 봤죠.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도 발견하기 위해서도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얻고 어떻게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과연 뭘까? 이제는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찾으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내 삶의 항로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청도님, 원하시는 건 뭐세요? 정말 원하시는 거는? 제가 원했던 거는 네. 사실 많은데 네. 한 가지 장면으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네. 진짜 안정된 마음으로 정말 저를 좋아해주고 저와 이렇게 상호 교류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거?
그런 장면이 하나로 요약이 되네요. 아, 그러고 여러 싶군요. 가지가 있겠지만. 네. 네. 그러면 제일 행복할 것 같으세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세요? 글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사람을 만나다 보면 딱 저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퍼즐이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떠한 뭐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같이 먹는다든지 그런 여유를 갖고 싶다는 거죠. 여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좋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좋아요. 탱고님은 어떤 걸 정말 원하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그것들을 왜 원했을까? 단편적으로는 이제 인정받고 싶다, 뭐 무시당하기 싫다,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로 느껴졌는데, 좀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그 많은 것들이, 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안전한 상태다. 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뭐, 직업에서부터 해서, 뭐, 남들의 인정이라든가, 뭐, 부모님의 칭찬이라든가, 그런 많은 것들, 뭐, 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당장에 필요해서 그거를 원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걸 가져야만 결국에 내가 안전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 그걸로, 안전이라는 걸로 귀결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좋아요. 탱고님은 안전을 원하시는군요. 자, 해피님은 어떤 걸 정말 원하세요? 처음에 생각해놨던 거는 제가 그 강단에서 이렇게 가 저는 특히 대학생들을 좀 이렇게 김남도 교수 같이 이렇게 좀 그런 방황 하기가 시작 더 이렇게 특히나 한국에서 교복 입다가 사복으로 대치되면서 억수로 방황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에게 특히 예술 계통도 그렇고 그렇게 롤모델로 그런 어떤 교수의 그런 어떤 원은 가지고 있는 데야. 근데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뭘까 하니까 돈을 굳이 내가 막 벌지 않아도 그냥 풍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마음이 평화로워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닥쳐도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게참 행복할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살아보지를 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네, 그게 가장 원하는. 아, 정말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은정님 어떠세요? 은정님 어떤 걸 정말 원하세요? 제가 원하는 건책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마무리.
그거 정말 원하세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드릴게요. 좋아요. 자, 오, 조금 원하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아마 제로 시스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거는 조금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난 동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왜 그걸 원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계속 장가지를 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해왔어요. 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창조시키기 위해서 이제